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비드 데아 골키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르면서 팀 패배에 대해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는데,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와 다비드 데아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에 대해 온갖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났 었는데요. 사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리그 15위까지 떨어져 있을 정도로 리그 하위권 팀이긴 했지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을 펼쳤던, 그리고 올 시즌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4강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팀이었고, 최근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패배를 포함 최근 공식전 5경기 동안 1승밖에 못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5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어느덧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부진을 한번 털어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경기 내내 무려 19회의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유효 슈팅은 고작 4개, 골 기대값은 1.18에 불과할 정도로 극악의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번번이 기회들을 무산시켰고, 오히려 전반전 27분 사이드 벤라마 선수가 시도한 힘없는 느린 슈팅이 다비드 데아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점을 허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 한 골을 뒤집지 못하면서 결국 0-1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34경기 63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5위 리버풀보다 한 경기 덜 치르고 승점 1점 차이로 좁혀졌고, 32경기 55점인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에게도 잠재적으로 승점 2점 차로 쫓길 수 있는 최근 공식전 6경기 동안 1승에 그치는 부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드 벤라마 선수의 슈팅에 타이밍이나 코스가 좋긴 했지만 속도 자체가 느린 슈팅이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정도의 골키퍼라면 충분히 막아내야 하는 슈팅이었고, 루크 쇼, 린델레프, 디오고 달로까지 3명의 수비수가 사이드 벤라마 선수를 둘러쌌음에도 순순히 슈팅을 허용한 점 역시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아 선수가 올 시즌 선방률 자체는 69%로 크게 나쁘지 않지만 한 번씩 실수와 사고를 터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번 실책은 그동안의 실책에 더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을 또 한번 실망시키는 실책이었는데요.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는 오늘 경기 데아 선수의 부진에 대해 평점 1점을 부여하면서 엄청난 호평을 가했는데,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역시 다비드 데아 골키퍼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데아 골키퍼는 이 시점에서 그냥 구단을 떠나야 한다. 데아는 다시 그의 순수한 클래스를 보여줬고, 우리 선수들은 이미 지쳤다. 이 팀은 너무 느슨하게 경기하고 있다. 다비드 데아 골키퍼는 우리를 4위권 밖으로 끌어내기로 맹세했다. 테나우 감독이 그를 팔지 않거나 다음 시즌이 되어서야 그를 내쫓는다며, 에릭 테나우는 분명히 우리의 감독이 되어선 안 된다. 난 그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머리가 좋지 않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오늘 아스날에게 패배한 후 다비드 데아 골키퍼의 거대한 실수는 우리에게 챔피언스 리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또다시 루크 쇼와 데아 골키퍼의 실수다. 브라이튼전 이후 그들이 선발 베스트 11에 있어서는 안 됐다. 루크 쇼는 센터백이 아니며 요즘 다비드 데아 골키퍼의 실수가 너무 많다. 이제 대회는 완전히 끝났다. 그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새로운 골키퍼가 급하게 필요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지지해왔지만 그것은 이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완전히 어이가 없다. 다비드 대회는 끝났다. 그는 희망이 없다. 그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새로운 골키퍼를 사라. 등등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다비드 대회 골키퍼의 실책과 팀의 패배에 대해 상당한 불만들을 쏟아놨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최근 다비드 대회 골키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정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